올해도 짠지 당근이와 신건지 하기 도전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듬으면서 요 이파리는 잘 말렸다가 쓰레기 우거지로다가 사용할 거고요. 쓰레기로 사용할 거고 이렇게 다듬으면서 올해도 짠지는 한 300개 정도 해놓을 예정이고요. 신건지 하고 이렇게 무 300개 정도 해놓을 예정이고요. 우선 영상 찍으면서 올해도 도전입니다. 무 짠지 300개 하기 도전. 무 씻을 때는요, 뽑아오는 날 바로 씻으면은 이게 잘 씻겨요. 제가 한 오랫동안 짠지 하면서 터득한 이치인데요. 이게 바로 씻으면 흙도 잘 떨어지고 쓱쓱.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로다가 하거든요. 새로 구입해가지고 쓰던 거로 안 하고 새로 구입해갖고 쓱싹쓱싹 하면은 이게 참 잘 닦이는 것 같아요. 무가.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짠지 담그는 거 영상 찍으면서 시골집이 편한 게요. 이 물을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는 게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이런 짠지 이런 거 하기가 보통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시골집은 이렇게 물을 팍팍 버릴 수 있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래기도 말려놓고요. 뭐 씻다가 잠시 허리도 피면서 이렇게 슬슬 이쪽에도 무시래기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렇습니다. 요거 바로 이렇게 300개를 우선 씻는 건데요. 1차로다가 오늘 씻는 게 130개예요. 이렇게 짠지 맛있게 담그는 법 지금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 다 찍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깨끗이 씻은 물을 하루나 이틀 정도 소금에 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을 굴려줍니다. 짠지 만들기 전에 이렇게 소금을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틀을 소금 이렇게 물을 굴려가지고 소금에 굴려가지고 물 붓기 전에 해놓습니다. 필요한 게 고춧가루 씨앗하고 요거는 제가 직접 해마다 고추 500개씩 심어가지고 고춧가루 빨 때 씨는 제가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짠지 담글 때 이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소금하고 고춧가루 씨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5차에 나눠서 이 짠지를 담는데요. 처음에 어떤 거는 뉴스가라 그래갖고 조금 다른 것도 넣고 해요.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소금만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요. 입맛에 따라서 짠지를 먹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소금은 신안 비금도에서 나온 천일염 제일 좋은 최상급 쓴답니다. 이게요. 이게 한 5년 정도 묵혔다가 간수 쫙 빼가지고 해놓은 건데 짠지가 맛있는 이유는 이 소금이 좋아서 맛있다고 그런답니다. 하늘을 보니까 단풍이 이렇게나 예쁘게 들었어요. 단풍도 구경하면서 짠지 담그기 합니다. 고추 씨앗도 이렇게 양파자루에다 넣고 하고 간 거는 여기 하얀 거 보이죠? 이게 저만의 비법, 짠지 맛있게 담그는 저만의 비법이랍니다. 40년 이상 동안 제가 짠지를 담아온 결과 이렇게 해야 맛있답니다. 이렇게 담그면서 한 손으로 핸드폰으로 영상도 찍으면서 올해도 짠지 담그기는 하였습니다. 짠지 담그기 간단하죠? 제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운전면허도 못하죠. 골프도 못하죠. 자전거도 못하죠. 그런데 요 짠지 담그기만은 잘한답니다. 이제 짠지 담그기 완성입니다. 이렇게 꼭 봉에 걸다가
어떤 거는 짜게 담그고 어떤 거는 조금 덜 짜게 담그고 요랬습니다. 요거 한 항아리에 한 커다란 함지박에 30개씩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풀릴 때 30개 다 풀려야지 됩니다. 차례차례로 먹으면 되는 거랍니다. 짠지 완성이고요. 그 옆에는 동치미도 해놨습니다. 동치미 두 항아리. 이렇게 동치미 담그기는 항아리에다가 하면은 쉬운 것 같아요. 여기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독에다가 이렇게 동치미를 담궜습니다. 동치미 무에 50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치미 담글 때, 뭐, 이 항아리에는 20개가 들어갔고요. 짠지는 올해도 300개 만들기 도전 성공입니다. 맛있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하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바오세미 농원에서 짠지 담그기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